마스크 하나 못 잡는 정부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하겠어요? 그동안 이 정부 하는 거 보면 하나도 잘하는 거 없고 뭐 부동산도 잡겠다, 뭐도 잡겠다 했는데 마스크 하나 못 잡는 거 보면 이 정부의 무능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. 수요용력, 소비동력 하다가 이제는 필요할 때 못하고 지금은 가격 통제를 해갖고 강제로 하라 그러니까 얘네들이 문을 닫아 막 했어. KF94를 써라 막. 그때 필요 없을 때. 그리고 다 뭐 중국에 수출하고 재고 다 소진하고 이제 정작 필요할 때는 면 마스크를 다시 써라, 뭐 재사용을 해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러고 나서는 이제 마스크 업체한테 가격을 또 통제하겠다. 가격이 오릅니다. 그러니까 마스크 업체는 생산을 중단해. 이거는 완전히 거꾸로 가는 정책이 이런 게 바로 잘못된 방식이다. 지금 사실 예산이 투입될 때는 뭐냐? 마스크 업체들이 생산할 수 있도록 마스크 업체들한테 그러면 지금 소비자들은 너무 비싸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스크 업체의 예산을 보조해 주거나 또는 정말 어려운 저소득층이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게 거기에 보조를 해 주거나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무조건 다 쥐어 짜내기를 하거든요.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못된 정부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질타를 했지만 지금도 공급하는 방식이 약국으로 하여금 숨 막히게 하는 거예요. 주민등록번호 다 적어갖고 어제 약국 약사들이 전부 다 화가 나요. 그러니까 대형 약국에 들어갔는데 마스크가 올 때는 다섯 개, 세 개씩 포장이 돼서 온대요. 그걸 다 뜯어서 한 장씩 다 종이봉투에 넣어야 되는데 종이봉투 한 장에 30원이래. 자기네 이 마스크 팔아서 하나 팔 때마다 마이너스인데 사람은 마스크 때문에 더 많이 고용해야 되고 자기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제발 주민센터에서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. 사실은 지금 주민등록번호를 일일이 입력해야 돼요. 마스크 하나씩 팔 때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거. 약국으로 하여금 정말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할 거면 주민센터로 일괄 보내고 일주일치를 이렇게 일괄 보내서 주민센터에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통반장을 통해서 보내고 그 다음에 거동이 뭐 일상생활에 이렇게 전혀 불편함이 없는 분들은 주민센터에 와서 일주일 안에 자기가 필요할 때 가져가, 그러니까 자기가 편리할 때 가져가는 이런 방식을 해야지. 아니 오부제를 하면 그날 꼭 가서 약국 가서 사야 된다는 것도 또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. 어제도 두 가지 방식으로 하지 말고 원소스를 해라. 그리고 약국에 너무 부담이 가중된다 하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대로 이 정부가 지금 이제 뭐 주민센터에서는 판매를 못한다 하는데 이걸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한 뭐 정말 시행령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특별 공급 방식을 해야 된다. 뭐 취약계층한테는 이제 무료를 하고 뭐 이렇게 분위별로 나눠야 되겠죠. 얼마씩 공급하고 해서 이걸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렇게 정말 터무니없는 방법으로 해서는 정말 시장을 다 괴롭히는 거야. 생산업체 쥐어짜, 약국 쥐어짜 이렇게 되면 국민이 어떻게 편할 수 있어요? 약국에서 정말 이거 감당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이건 주민센터로 원소스로 가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하고요.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해결되도록 뭐 나도 계속 요구하겠지만 참 답답해요. 이 정부가 가는 게 거꾸로 정책이고 이게 지금 가격 통제하니까 생산을 중단한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이게 하나 만들 때마다 손해니까 약국도 하나 팔 때마다 손해면 누가 그걸 할 수 있겠어요? 누구에게 이 선의의 희생을 강요합니까? 이런 때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.